그래서 제가 좌절하고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민글라바 10년째 미얀마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한혜경 선교사입니다. 미얀마의 인구는 5,400, 5,500명 정도 되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요. 90% 이상이 불교인 불교 국가입니다. 쿠데타 소식은 제가 한국에 나와 있을 때 갑자기 듣게 돼서 정말 이게 21세기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고 굉장히 놀랐던 일이고 아직도 놀람에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또 저희 현지 교회 전도사님도 그 시위에 참가를 하게 됐었어요. 전도사님이 잡혀가고 나서는 정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정말 우리가 미얀마에서 만난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의 일을 하는 자였고 미얀마 시위는요 참 놀라운 것은 남녀노소 모두가 참석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선봉에는 항상 청년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너무 의미심장하게 나가는 거예요. 뉴스에서 봤던 엄마 나 총 맞았어 라고 하면서 그 아이가 했던 거, 그 다음에 이 팔에다가 전화번호와 자기 혈액형을 써놓고 이것을 죽을 각오로 하고 갔다가 죽었던 그 청년들 같이 그 친구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저는 우리 친구가 그렇게 해서 다치거나 죽는 일이 없기를 하나님 정말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웨이메이크 길을 만드는 주님이라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답을 얻었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주 행하심이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느껴지지 않아도 주 일하시네, 주 일하시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주님의 성교를, 주님의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좌절하고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들의 고통과 신음 소리에 같이 동참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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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